사실 그 새로운 직역이 2017년부터 탄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제일 첨단에 여러분이 있어요. 사람한테도 의사가 있고 간호원이 있듯이 이 수의동물병원도 앞으로는 동물 간호원 자격증 제도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님이나 우리 저 교수진 팀원들 한 9명이 동경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오사카에 한 군데 이렇게를 전부 시찰하면서 여러 가지 곤충 제뭐 기르는 것에서부터 해양 수산 관계 이런 걸 전부 살펴봤는데, 아그 아주 상당히 그 졸업생도 아주 화기애애하고 희망에 차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졸업해서 나간 그 학생들이 OB팀들이 놀러와서 같이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관계, 선후배 관계도 아주 끈끈하고 서로 끌어주고 우리 직장으로 와라 뭐 이런 것들이 벽에 쫙 붙었는데 너무 아주 그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 다니는 학생들 너무나 활발하고 우리가 가서 전부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이야기도 뭐 나누고 여러 개 했습니다만은, 아 이거 참 그 정말 21세기의 직업도 이런 방면의 직업을 가진다는 거, 더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헌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셔서 여기 아주 그 우리 이 전문가인 이런 그 교수님들 밑에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또 요번에 그런 그 일본의 학교들하고도 저희들이 전부 다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라든가 또는 뭐 졸업하고 나서도 그쪽 대학에 가서 실습도 같이 할 수 있고 강의도 같이 듣고 이런 그 MOU를 체결할 그런 그 단계가 지금 곧 다 다가왔습니다. 서로 약속이 다 돼 있고 그러한 그 희망들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개척자다 이런 그 기분으로 학교에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데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꿈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네. 아, 제가 보니까 애완동물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누가 실력을 쌓느냐, 능력을 쌓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 환영하고, 또 우리가 이제 꿈을 이루게 하는 어떤 한 배를 탔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영역의 분야가 다 뒤에 계실 거고, 몇 분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다 계세요. 그리고 다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믿고 열심히 하면 자기 꿈을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입학한 걸 환영하고 2017년도를 멋지게 맞이합시다 같이. 네, 반갑습니다. 저는 훈련사가 되긴 한 30년 정도 됐어요. 89년 4월 16일 날 3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2006년부터 경주 서라발대학교에 학교 다니기 시작해서 천안연합대, 고향고, 기타 등등 많이 다녔는데 이곳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꿈이 뭐였냐면 학생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치고 다양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 혼자 너무 무리였지만, 보시면 교수님들 대단하시죠? 현재는 학생 숫자보다 많습니다. 맨투맨 교육까지 될 정도로 저희는 학교의 지원과 교수님들의 실력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를 일본에서 졸업을 다 하고 그 일본에 있는 문화를 앞으로 한 8년 전에 다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경험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나라가 충분히 10년이나 20년 정도는 애견 쪽에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해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확실한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생긴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돼요.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즐거운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